자, 우리 지금부터는 그럼 다른 걸 해볼까? 기니피그가 좋아하는 건 뭘까? 당근. 당근도 좋아해. 배추. 조용한데. 조용한데. 야, 우리 지금부터 기니피그가 좋아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야. 네? 터널 지나가봤지. 터널. 맞아. 네. 불빛 나는 터널. 어떤 어디 노는 데 있어? 맞아. 차 주차할 때도 이렇게 깊숙한 곳에. 우리가 지금부터 아니 이렇게 큰 거 말고 그래 바로 요거 너희도 한번 만들어 볼래? 누구네 집이 집에 미끄럼틀 있어가지고 집에서 미끄럼틀 타고 노는 거. 날씬한 기니피그 짝꿍을 위해서는 좀 가늘게, 뚱뚱한 짝꿍을 위해서는 엑스라지 사이즈로. 들어왔다. 우리 이거 테이프로 붙일까? 그래. 우와 길다. 나 빨리 해볼래. 빨리 줘. 요건 단거리 코스. 자, 그리고 요건 장거리. 와! 여기는 기니피그 랜드다. 우후! 그렇게 재밌어? 야, 새치기 하지 마. 통안의 자식이 아니라 통안의 기니피그. 걱정 많은 짝꿍은 통에서 꺼내지도 못하고 놀게는 하고 싶고. 터널이 그렇게 딱 맞으면 못 들어가지. 그래, 이럴 땐 역시 친구가 최고. 기니피그로 할 거야? 응. 그러면은 여기 예은이를 여기다가 넣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놔두고 여기를 여기다가 놔. 그리고 여기 맞나? 좋아. 여기만 내라 그래. 들어갔다. 반대로 나왔어. 작은 기니피그들을 돌보며 즐거웠던 시간. 처음엔 징그럽기도, 울지 않을까 두렵기도 했지만 엄마처럼 친구처럼 아이들은 기니피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각도 마음도 사랑도 쑥쑥 자랐습니다. 나도 즐거웠어. 그래,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준비해. 얘네들이? 얘, 빨리 안 나와. 뭐? 벌써 간다고? 야, 나 이제 열 좀 받았는데 좀 더 놀다 가야지. 비비야 또 놀러, 또 놀러와 사랑해. 잘 지내. 사랑해. 사랑해. 초롱아 다음에 또 만나. 쟤 지금 우리 집에 못 데려가. 갈 수 있어. 우리 집에 안 가고 너. 그래도 가져가. 나도 성년이처럼 그래. 지원아 참을 수 있잖아. 그치? 아, 나 못 참아. 아니야,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참아보라. 참을 수 있어. 아, 나 못 참아. 우리 어떡하지? 아, 나 못 참아. 나 가져갈 거야. 지원아. 데려가고 싶다고? 정말? 꼭 키우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 비비 데려갈 테니까 예은이가 예뻐 많이 해줘. 약속해야지, 약속. 기니피그 비비는 예은이네 집으로 가기로 결정!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나머지 기니피그 짝꿍들은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예은이 원래 데려가 준 건데. 예은이야, 예은이야. 끊어줄게. 예은이가 어딨어? 알려줘. 저거지, 예은아. 이거야, 이거, 비비. 예은이 형. 비비 맞아.
맞지? 어,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여기 놔볼까? 응. 케이리가 소리 꽥 지르지 않을까, 예은아? 응? 꽥 안 지를 것 같아. 애기 아빠가 이렇게 집에서 동물 키우다 죽는 거를 되게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보다 오래 살 수 있는 걸 고르자 해서 사실 지금 거북이를 키우고 있어요. 거북이가 오래 장수한다고 해서. 케이라!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응? 이게 누구야? 우여곡절 끝에 예은이의 즐거운 집에 온 비비! 기니피그를 본 동생은 예은이가 처음 봤던 그때처럼 낯설기만 한데. 미끌미끌해? 응? 미끌미끌? 털의 느낌도 먹는 모습도 모두 신기하지? 제일 안 먹고 싶냐는지? 예은아 왜 많이 주면 안 돼? 배 터져. 배 터져? 제일아 그만. 그만. 조금만 됐어. 와, 예은이가 비비를 잘 보살펴줄 것 같은데? 유치원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 예은이와 비비.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할 거지? 오! 야! 야! 아니 나도 디스코 수술을 했잖아요 재작년에. 그 전에 우리 맥스가 먼저 했거든. 내가 수술하고 보니까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팠던 거야. 아니 내가 아픈 어머 내가 우리 맥스 얼마나 아팠을까 세상에. 뭐야 아가 난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엄마 같아. 쟤네는 마당에서 키우면 그래서 똘똘이 많이 안아주는데 보내는 거야? 똘똘이 잘못해서 가는 거 아니야? 똘똘이 가서 똘똘이 차려봐. 가족은 보내면 안 돼. 귀여운 동물과 가족이 되고 싶나요? 지금 동물일기에 신청하세요!